오늘 뉴욕 증시는 FOMC 회의 결과를 앞두고 최고치로 마감이 됐습니다. 3대 지수 모두 3거래일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전문가들은 어떤 종목 공략하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IBK 투자증권 박근영 차장이 연결돼 있습니다. 박근영 차장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 어떤 종목 준비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파트론이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시장은 메타버스나 NFT 관련된 이벤트 때문에 상당히 급등하는 종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포스트 메타버스 관련주를 찾는다면 결국 이제 하드웨어적인 부분을 찾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여기에 따라서 애플 같은 경우도 애플 글라스가 1세대가 내년 정도에 출시가 될 것으로 봅니다. 결국 VR과 AR이 접목되면서 하드웨어가 나가야만이 실질적인 메타버스 시장이 열린다 볼 수 있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카메라 관련 시장이 상당히 중요한 입장입니다. 파트론 같은 경우는 3분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표가 됐습니다. 국내 카메라 밸류체인 내에서 3분기 실적 반등이 가장 돋보이는 기업이고, 실질적으로 카메라 경쟁사 상당수가 실적 쇼크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파트론 같은 경우는 예외적으로 어닝 서프라이즈가 나왔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2019년 말과 2000년 초에 낮아졌던 점유율을 상당 부분 최근에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고요. 매출 성장률은 30%에 달할 전망에 있습니다. 전략 고객사의 스마트폰 증산 영향도 있는 상황이고, 이러한 실적 성장은 4분기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1조 2,887억 원, 그리고 영업이익단은 700억 정도로 올해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 상황입니다. 여기에다가 신사업 부분에 대한 부분도 실적 성장이 상당히 강하게 올라오고 있는데, 말씀드렸던 부분에서 이제 전장 사업 부분, 특히 이제 우리가 자율주행 부분에서 전장 사업 부분이 국내로 카메라 전장 카메라를 공급하고 있고 해외로 LED 공급을 하고 있으며, 이 두 사업 부분이 올해 500억 수준에서 내년 1000억대로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여기에다가 추가적으로 전장형으로 준비하고 있는 센서 신사업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가시화된다면 추가적인 성장도 가능합니다. 두 번째로 최근에 주가가 급하게 반등세가 나타나고 있는 5G 관련인데요. 5G 라우터 사업도 파트론이 하고 있는데, 지금 코로나19 영향으로 인해서 기존 예상 대비 지연되면서 올해 기존 예상 매출 수준이었던 500억 대비 조금 저조한 300억 수준 기록할 것으로 보이지만, 이게 지연된 매출, 이연된 매출이라는 점에서 내년에 반영하면서 아마 5G 라우터 사업은 750억 수준으로 내년에 확대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웨어러블 사업도 관련해서 이제 매출이 이제 성장이 보이는데, ODM으로 진행하고 있는 물량이 내년부터 반영한다면 연간 500억 매출로 확대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처럼 신사업 부분들이 단기적인 실적 성장뿐만 아니라 중장기적인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 사업 부분이기 때문에, 말씀드렸던 전장 부품 사업, 그리고 라우터 5G 사업, 그리고 웨어러블과 센서 모듈 같은 부분의 신규 아이템에 매출 성장도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일 주가가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눌림목 접근 가능할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표가는 13,000원, 손절가는 8,750원 말씀드리겠습니다. 파트론 분석을 해주셨고요. 목표가는 13,000원, 그리고 손절가는 8,75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박근영 사장님, 미국 증시가 계속해서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 증시 어떤 투자 전략을 가져가야 될까요? 네, 결국 FOMC에서 테이퍼링 관련된 이슈는 크게 문제가 안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결국 그 단초는 금리 인상 시기가 앞당겨질 것인가에 대한 기자회견 내용 등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테이퍼링 종료 시점에 대한 이슈, 그리고 내년도 금리 인상 스케줄에 대한 관심이 더 크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내용들이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 변동성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고요. 생각보다 금리 인상 속도가 늦다고 본다면 시장은 환호를 할 것이고, 오히려 생각보다 좀 당겨진다고 느껴진다면 시장은 다소 조금은 눌림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변수가 됐습니다. 국내 금일 증시 같은 경우는 11월 FOMC 경기심리 속에 전일 1%대 시장이 상승했기 때문에 단기적인 현금 확보 가능성, 매도 물량도 출회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습니다만, 최근에 실적 모멘텀이 상전하고 있는 가운데 전반적인 글로벌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지속되고 있고, 특히 시가총액 상위 대형주주 가운데 반도체 주들의 주가 바닥권 인식이 가능하게 높아지면서 SK하이닉스를 먼저 시작하면서 삼성전자가 급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들도 상당히 강한데요. 미국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전일 사상 최고가 신고가를 나타냈기 때문에 전반적인 부분에서는 반도체 업종의 추세 상승은 좀 더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때문에 시장의 하방은 상당히 막혀 있고요. 오늘 어느 정도 경계 매물 정도는 좀 출회될 수 있다는 점 정도로 분석할 수 있겠습니다. 예, 반도체 관련주의 상승이 추가적으로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